진선여자고등학교는 우수한 면학 분위기 속에서 학업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정과 다양한 교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을 성장시키고 뛰어난 진학 실적을 올리는 명문 고등학교이다. 진선여고의 교육과정과 입시 실적을 살펴봤다. 학생의 성장과 우수한 진학 실적 모두 실현하는 차별화된 교육. 스카이대학 66명, 의학학계열 66명 합격. 진선여고는 2022학년도 진학에서 서울대 21명, 연세대 22명, 고려대 23명이 합격했고 의학학계열에 66명이 합격했다. 특히 진선여고는 매년 우수한 의대 입시 결과를 올리고 있다. 2017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6년 연속으로 서울대 의예과 합격생을 배출했으며 2018학년도에 2명, 2022학년도에는 3명이 합격했다. 또한 이번 의대 합격생 중 재학생 4명이 논술 전형으로 합격하는 등 탁월한 의대 입시 결과를 보였다. 진선여고는 한 언론 매체가 조사한 2022학년도 의대 입결에서 전국 14위의 성적을 올렸다. 자사고인 민사고, 상산고, 외대부고, 휘문고 등의 버금가는 우수한 결과이며 여고로는 전국 최고의 성적이다. 또한 스카이대학 66명 합격을 비롯해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 서울 주요 대학에 157명이 합격했다. 주요 대학별, 전형별 입시 결과를 보면 학종, 교과, 논술 등 수시 46명, 정시 111명이 합격하는 등 전형별로 고르게 성과를 올렸다. 학업 역량 강화하고 선택형 수능에 맞춘 교육과정. 2023학년도 입학생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매 학년 학기마다 국어, 영어, 수학 교과를 편제해 기초적인 학업 역량을 강화했으며 서울대 교과이수 기준을 반영해 편성했다. 수시 교과 세특을 내실 있게 작성하면서 선택형 수능도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했기 때문에 학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수시와 정시 모두 잘 준비할 수 있다. 탐구 과목의 경우 수능 선택 과목으로 선호도가 높은 과목들을 2학년 교육과정에 배치해서 3학년 때 복습할 수 있도록 했다. 진선여고는 정시 확대에 대비하고 수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신을 수능에 준하여 출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EBS 수능 관련 교재 집필 경험과 외부 출제 및 검토 경력이 있는 교사들이 포진해 있다. 내신을 어렵게 공부한 만큼 수능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릴 수 있다. 진선여고의 우수한 학업 분위기와 진학 실적은 전문적인 역량과 열정을 가진 교사들, 활동 중심의 수업, 그리고 학년별 맞춤 진학 프로그램의 조화에서 나온다.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까지 운영되는 진선 아카데미와 1학년 2학기와 2학년 1학기에 운영되는 프론티어 리더스를 통해 유의미한 학교 생활을 경험하고 입시 경쟁력을 높이게 된다. 또한 다수의 교사가 외부 진학 지도 전문가 집단에서 활동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입시 정보를 흡수하고 입시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논술, 토론, 진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입시 경쟁력 높여 진선여고는 논술, 토론, 자기주도 자율학습, 진로탐구 특강 등 학생들의 실력과 입시 경쟁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갖췄다. 또한 연화학생부, 생명탐구부 벤스, 과학탐구부 CPR, 수학과학융합동아리 MMS, 걸스온탑 등 다채로운 동아리가 활동하며 다양한 경시대회를 통해 학업 역량을 키우고 도전정신을 배울 수 있다. 진선여고는 교칙이 다소 엄격하지만 학생과 교사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편안한 학교 문화가 조성됐다. 다양한 수업 방식과 교내 활동 등 입시 변화에 따라 발빠르게 대처함으로써 진학 성과가 우수하고 학생들의 역량도 크게 발전시킨다. 입학 후 졸업할 때까지 성장과 변화가 확연히 눈에 보이는 학교라고 할 수 있다.